부인해맞죠네 예. 그리고 조직적으로 버닝썬이 마약 유통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핵심에 좀 의혹에 선 인물이었거든요 으흠. 그런데도 이제 영장은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버닝썬에서 MD활동 뭐 예를 들어 멀천다이저의 약자인데 뭐, 뭐 여기서는 뭐 영업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뭐 예. 기획하고 그다음에 뭐 유통하고 이런 거 총책이라고 볼까요? 그렇죠. 아무튼 뭐 손님들 도 유치하고. 예, 예. 에 애나였는데요. 그거를 활동했던 인물이. 예나 씨가 모바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음. 이와 더불어서 중국인 VIP에게 마약을 대준다 이런 제보가 또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흠. 그래서 내국인을 넘어서 중국인 손님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어제 보도됐습니다. 범행성 관련해 가지고 좀뭐 마약 유통이나 투약 혐의 받고 있는 인물이 40명 정도 되죠. 네, 어, 이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지금 이문호 대표는 영장이 기각이 됐고, 뭐 승리 씨 카톡 대화방에 등장했던 그 경찰 총장으로 불리던 그 윤총경, 이 윤총경은 여러 가지로 지금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사람도 신분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피내사자였다가 네 지금 네. 피의자가 됐는데 강제 수사 절차를 밟고 있죠. 네, 계좌도 털고요. 그다음에 음. 통신기록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를 진짜 했는지 좀 뒤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제도 전해드었지만 윤총경은 승리하고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가 차린 술집. 몽키 뮤지엄 어제 말씀드렸죠. 몽키 여, 뮤지엄.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니까 강남서에서 어 이게 좀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화해서 물어서 어 문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서 혐의로 지금 네네. 입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실제로 승리나 유대표가 윤청경을 통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는지, 청탁했는지, 음. 뭐 대가로 걷는 게 있는지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제 광역수사대는 윤청경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 연예인들하고 같이 뭐 골프 쳤느냐, 뭐또 말레이시아에서 그 한류 공연 있을 때뭐 티켓을 또 이렇게 제공받았느냐 이런 것들도 다 살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그 버닝썬 사태가 어찌 보면 그 시작됐던 그 지점에 등장했던 인물 폭행 사건의 네. 어, 신고자였죠 김상교 씨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어요. 네, 사실 버닝썬 처음. 불거졌던 게 폭행 사건이었죠 말씀해주시면. 그렇죠. 김 씨가 지난해 클럽 방문했다가 뭐 직원들과 실랑이 버리고 해서 뭐 시작됐던 사건인데요. 음.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계속 주목해서 보지 않았는데 이게 여기까지 불거진 겁니다. 네. 그때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폭행 사건 신고자 김상규 씨였습니다. 근데 음. 네, 그분이 어제 취재진 앞에서 뭐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까지 사건에 올수 있도록 한건 음. 국민 여러분 때문이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 경찰이 당시 사건이. 벌어졌을 때김상규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었죠. 그런데 네. 이게 인권침해 에 해당된다 이렇게 국가 인권위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음. 그때 김 씨에게 경찰이 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의료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게그 지금 국가 인권위의 판단인데요. 어. 그리고 체포서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때 체포서를 보면 김 씨가 20분간 뭐 클럽 보안 업무 방해하고 경찰관한테 욕하고 음흠. 직원들 폭행하고 신분 확인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썩여 있다고 네. 하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니까 김 씨는 클럽 앞에서 2분 동안만 뭐~ 쓰레기통 걷어차고 직원들과 실랑이 벌인 것이지 사실은 좀 다르다 음.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경찰이 그~ 버닝썬 뒤를 봐줬다 음. 이게 확인된 것이다 이게 간접적으로 국가 인권위가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실제 뭐 없었던 일은 아니지만, 이거 부풀려서 경찰이 이뭐 신고서를 쓰면서 어찌보면 김상교 씨를 몰고 갔다 이렇게 볼 네.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